일상의 코딩을 정복해보자였어요. 그랬더니 한 팀이 뭘 만들었냐면 다들 느꼈었을 텐데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. 그런데 불을 안 껐어요. 그럼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. 그게 얼마나 귀찮았겠어요. 그래서 만든 게 리모컨을 이용해서 전원 끄기 해냈습니다. 학생들이 그 엉뚱한 상상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게끔 멘토들이 굉장히 옆에서 많은 푸시와 피드백을 해주셨고요. 이 수업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거가 사실은 정답을 요구하고 의도적인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가정에서 성장하는 스스로의 답을 찾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게 정말 멘토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맞아! 그거야! 지금 생각하는 그거 지금 말해! 라고 얘기하시면서 학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잘 끌어내 주셨어요. 처음에는 앉아서 하던 수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멘토들을 부르기도 하고 멘토가 조금 다른 걸 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어떤 거 하는지 보기도 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즐겁게 수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. 또 가정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. 저희 학생들도 배운 거는 그 질문과 답을 찾으면서도 너 틀렸어.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서로서로 당사자의 자주성 그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.